이 달팽이 깔아가지고 어 지금 밀감 남은 거좀 수세가 있고 좋아 보이지야? 네, 저 여보 3년 차니까. 좋아 보이지야? 네, 왜 3년. 좋아 보이냐면 다른 집보다 이치가 조금 높은 것밖에 없어요. 이치가 높아요? 아니 높은 건 아닌데 다른 집은 제로 나오는데 거의 에, 수분 30.7%에 이시가 0.54 나와요. 네. 0.54 나오는 거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집이 더 없거든요. 다른 집은 거의 뭐 0.2 뭐 제로에 가깝게 나오거든요. 지금 요것 보면 힘줄이 노랗고 약간 펴 있고 부드럽다. 한번 만져보시죠. 아까 요거 약간 부드러워요. 그죠? 약간 부드럽다는 거예요. 부드럽고 힘줄이 노랗다. 그럼 가리 성분하고 그 질소분을 조금 가지고 있다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거는 좀 신초들은 약간 더 부드러운데 이제 여기에서 갈 거지 뭐 주는 거 있습니까? 이거 덮으면 줄 것이 없겠죠. 관수호수가 이제 맹물만 주잖아요. 맹물 먹고 큰 놈이 뭐그 단단하고 무게 나고 하겠냐고요. 예. 그래서 그 농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 비료 방법. 중간중간에 한 번씩, 우리가 비분이 들어가면 됩니다. 비분이 들어가는데, 얘들은 노란 힘줄이 있다는 가리가 있다는 소리고, 그럼 가리하고 같이 공급한다면, 5kg 배합법, 요소 3kg, 가리 1.5kg, 뭐, 고토 500g, 이렇게 연다면, 그게 5kg거든요. 고토는, 고토 500g. 예, 안 여도 돼요. 그러면 3kg, 1.5kg,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3kg에 연마가리 1.5kg. 예. 그래가지고, 이게 많이 잎이 쪼그러졌을 때는, 잎에, 이게 이제 가을 가면 이렇게 자꾸 쪼그러질 거잖아요. 예. 쪼그러질 때 살짝, 살짝 먹이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알이 꽉 차고 무게도 많이 나가는 거죠. 이거 탈배 깐 지가 한 15일 되는데요. 예. 이제 그 칼라를 좀 뿌려보려고 생각 중인데요. 예, 괜찮습니다. 골드 칼라 1.5리터에 설탕 500g에 가리 1kg. 예, 가리는 뭐, 크게 중요치 않아요. 왜? 가리는 안 나가도 되겠습니까? 힘줄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힘줄이 들어있는데, 이게 탈배 깔면 또 이제 문제는, 조기 수확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일찍. 그러면, 가리를 지금은 넣어도 될것 같아요. 넣고 좀 있다가는, 요 힘줄이 더 노래지면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지금, 며칠에 연매시배 하면 되겠습니까? 한 달에 두세 번만 해야 돼. 이 뭐, 궁기는 한데 너무 자주 하면 안 돼. 이게 이제, 요쪽 나무하고 보면, 여기에 있는 이 밀감 나무는 잎이 약간 이렇게 펴지는데, 요것들은 쪼글쪼글하잖아요. 이게 많이 쪼그려져 있잖아요. 전체가 쪼그려져 있잖아요. 그 얘하고 두 가지 달라요. 예, 그럼 얘는 지금, 빠른 시간에 비료를 먹어야 되려면, 빨리. 그럼 이 나무하고 이 나무가 달라요. 한번 만져보세요. 딱딱하면 이게 좀 딱딱해요. 약간 더 딱딱하죠? 딱딱하고 입도 오므리가 있고, 얘가. 그렇죠. 그러면 얘가 지금 영양을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영양을. 그래서 이게 지금, 적과로 한 겁니까? 자연낙과로 이렇게 자연 많이. 낙과요. 자연낙과야. 이게 자연낙과들이 보면, 굶주린 나무들이 더 많이 해요. 그럼 굶은 나무들이 낙과를 더 많이 한다는 결론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나무 중에, 요런 거 많이 여는 나무들은, 잎이 통통하게 살이 쪄 있어요. 펴져 있어요. 여기 잎이. 괜찮습니까? 예. 잎이 펴 있죠. 요런 놈들은, 많이 여는 놈들은 잎이 잘 펴져 있어요. 그러면, 쪼무린 놈들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잎이 오그러진 놈이. 안으로. 오물린 놈들이. 그래 보는 것 같으면, 우리가 봄에 착과 후에, 비분량이 충분해야만이 낙과가 적게 된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라면 우리가 더 잎이 이제 약간 요 영향을 보면서 너무 성장용으로 많이 가면 과실이 또 커버리고 이러니까 그죠? 붓고는 거는 비료가 없어서 붓고는 건데 커버리면 이제 대관은 또 우리가 판매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대가는 좀 어렵고요. 예, 그래서 좋은 과일을 만들어내려면 잎이 약간 노르작하게 요 정도의 각도로 계속 키우는 게 낫겠다. 질소분을 먹으면 이거 피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키운다면 상품화 되겠다. 이 쏟가지는 잔다마들이 있는데 예. 잔다마들도 가가 클 걸까요? 이런 거 크지 않죠? 그 커져요.
이런 거. 예, 굶어서 그렇잖아요. 예, 계속 굶으면 안 크지만은 영양 공급받으면 커요. 그 안에 잎을 만지면 상당히 얇을 거예요. 그게 안쪽에. 예, 예. 더 얇죠? 예. 그 잎 두께 때문에 그래요. 잎 두께가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잎에서 영양을 만들어가 뿌리를 보내줘야 다시 이쪽에 영양 오는데 안에 속가지들은 영양을 많이 생산을 못해요. 그늘에 있어서. 그러면 영양을 만들어서 뿌리를 못 보내주니까 뿌리에서 영양을 저쪽으로 적겨줘요. 나무는 철저히 계산해가줘요. 지상부에서 안 오면 안 줘요. 얘네들은. 그래서 지금 잎이 요 각도로 약간 전체적으로 쪼무려진다 그러면 그때는 그 우리가 비분을 공급해주고 그런 방법의 차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